오늘도 뜨거운 하루였죠. 그런데 폭염은 육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다도 뜨거워져 양식장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원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식장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 앞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가까이 다가가자 우럭사체가 보입니다. 이미 죽은 20만 마리는 인근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 중입니다. 통영 앞바다 온도를 재봤더니 27.7도. 고수온의 양식장 집단 폐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성인 우럭은 26도, 동과 지치 등은 28도가 위험 온도여서 앞으로 집단 폐사가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폐산 물고기가 떠오르는데 일주일 정도를 감안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어민들은 물고기 폐사를 막으려고 매일 양식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럭 같은 경우는 2년, 뭐 다른 돔종류는 3년, 4년을 키우는데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오자 소비까지 줄어 어민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합니다.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온산이 어디냐. 사실은 온산에는 지금 저희 집 가게에도 온산 일산은 없습니다. 방류하면은 이거 수산물 어떻게 먹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홍보뿐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매일 아침 한 9시 경에 모든 수족관에 대해서 자체 이동시 방성능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방성능 기계가 매일 측정을 하고. 지독한 폭염에 소비 부진과 치솟는 생산비까지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